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신상은 스커트고요. 아까 이 니트 소개해드렸는데 스커트랑 입어도 이렇게 예쁘고 베이직하게 연출되니까 니트를 구입해주시면 되게 활용도 좋게 잘 입으실 것 같고 저는 일부러 여기 반양말도 한번 신어봤어요. 제가 촬영하는 다른 8월이지만 그래도 9월, 10월, 11월까지도 12월까지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쫀쫀 소재라서 조금 계절감을 앞서서 코디를 해봤고요. 이거 스커트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고 오랜만에 제가 쫀쫀 소재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또 처음 오신 주사님들도 있고 하니까 폴리스판 혼방 소재인데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어떤 정장 뭐 자켓이나 그런 소재의 폴리가 아니고 폴리에스테르라고 이제 짜임을 이렇게 조직감을 줘서 고슬고슬한 느낌? 그래서 뭔가 네오플랜은 아니에요. 네오플랜은 아닌데 뭔가 되게 이게 사방스판이거든요. 되게 쫀쫀하고 구김도 없고 무릎 늘어짐도 없고 변형도 없고 되게 좋은 원단이라서 정말 이거 몇 년째 이 원단으로 많은 옷들을 진행하고 있는 되게 좋은 원단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형이 없고 체형 커버가 너무 예쁘게 되는 탄탄한 원단이라서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날씬한 주아님들은 절대로 구입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허리 자체 밴드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이 스판 자체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서 제가 허리 둘레가 85, 힙 둘레가 100이거든요. 그래서 청바지 적어도 라지 사이즈 입으시는 주아님들부터 X라지 주아님들까지 입으시면 딱 제 핏으로 예쁘게 연출되고 조금 더 통통한 하신 주아님들도 충분히 넉넉해서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청바지 라지, X라지 주아님들 입으시면 딱 제 핏으로 예쁘게 연출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을 드려보고요. 더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약하신 주아님들은 허리를 조금 줄여야 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출산 후에 이렇게 불러진 배와 이렇게 군살들과 힙과 골반 라인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뭐 메이드 라인인데 예쁘고 부담스럽지 않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골반이랑 힙이 굉장히 이렇게 통통하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뭐 메이드 라인 잘못 입으면 굉장히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가 연출되거든요. 근데 이건 전체 사이즈가 되게 낙낙하게 나왔고 또 밑단 라인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심하게 이런 라인이 아니라서 그냥 은은하게 퍼지는 머메이드 라인이라서 약간 세련되게 좀 러블리한 느낌으로 연출하시기 좋을 걸로 추천을 드려보고요. 요게 제가 지금 블랙을 입었지만 밝은 컬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테일이 되게 있거든요. 허리도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에다가 내추럴 마감이고 또 중간에 절개선 넣어준 데다가 앞쪽은 중간 절개선에 옆 절개선까지 있어요. 뒤쪽은 옆 절개선 있고 그리고 양 포켓이 있어서 요 포인트 덕분에 왜 그냥 머메이드 라인이면 너무 진지할 뻔했는데 뭔가 한번 이렇게 캐주얼한 포인트를 줘서 너무 진지하지 않게 되게 세련된 무드로 연출할 수 있는 머메이드 라인이라서 하나 구입해두시면 저처럼 이렇게 베이직한 니트랑 입으셔도 좋고 셔츠, 뭐 훌 라인, 티 등 편안하게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안에 기모 스타킹이나 이런 거 신어주시면 이거 기모 없이도 겨울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말 한여름 빼고 언제든지 예쁘게 체형 커버 되면서 이런데 올록볼록한 거 다 예쁘게 잡아주면서 예쁘게 연출하기 좋은 탄탄한 소재의 쫀쫀 라인 머메이드 스커트이기 때문에 강추를 해볼게요. 강추!